안녕하세요. 모둠체수입니다. 오늘은 2024년 5월 18일 이번 영상에서는 구글 딥마인드 CEO가 이것은 다음 1000억 달러 규모 AI 사업이라고 했는데요. 도대체 무엇일까? 부제는 잘 알려지지 않은 AI 부문 새로운 코너에 투자할 때가 왔습니다. 자, 키포인트. 코버스 파마투티컬스라는 이름은 작은 생명공학 회사는 올해 이미 600% 이상 올랐고, 하지만 현재는 올해의 반도 채 되지 않았죠. 잔원이라는 또 다른 회사는 365% 이상 올랐고, 스카이 바이오 사이언스는 현재까지 약320% 상승했습니다. 구글 딥마인드 CEO 데이비드 핫서비스는 최근 생명공학에 적용된 AI가 엄청난 경제적 가치를 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동의합니다. 전 세계 의약품 판매액은 연간 1조 5천억 달러에 육박하는 시장입니다. 우리는 AI 기반 의약품 발견이 이 산업 전체에 혼란을 초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AI 기반 의약품 발견은 언젠가 1조 달러 규모 시장이 될수 있습니다. 본문입니다. 요즘 인공지능 주식이 대유행하고 있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공지능의 근본적인 기술 발전에 따라 인공지능이 향후 몇년 동안 세상을 진정으로 바꿀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인공지능 주식의 급등을 이끌 것입니다. 그리고 현명한 투자들에게 재산을 쌓아줄 것입니다. 그러나 주류 미디어의 선례를 따르고 있다면 이러한 호황에 대비하기 위해 잘못된 주식을 매수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현재 인공지능 과대 광고 대부분은 엔비디아와 같은 반도체 제조업체와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소프트웨어 회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들은 CNBC와 블룸버그가 쓰고 있는 인공지능 주식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헤드라인을 장식함으로써 대부분의 투자자들의 관심을 끄는 것인데, 하지만 인공지능 주식들은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유형의 AI 주식들도 있는데 단기간에 엄청난 이익을 창출할 가능성이 있는 완벽한 폭풍에 있는 주식이기도 합니다. 저는 바이오테크 주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바이오테크 주식은 지금 불타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코버스 파마투티컬스라는 이름의 한 작은 생명공학 회사는 이미 600% 상승했고, 잔원이라는 회사는 365% 이상 상승했고, 스카이어 바이오 사이언스는 현재까지 320% 상승했습니다. 몇몇 바이오텍 주식들은 현재 급등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인공지능과 생명공학의 만남, 막대한 경제적 가치를 실현하다. 생물학 분야에서 AI를 적용하면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글 딥마인드 CEO 데미드 핫서비스도 동의합니다. 사실 그는 최근 생명공학에 적용된 인공지능이 엄청난 경제적 가치를 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무엇이 이 모든 강세를 이끌고 있습니까? 데이터입니다. 결국 인체에 관한 양질의 데이터가 많은데, 컴퓨터와 마찬가지로 인간은 실제로 서로 연결된 데이터 뭉치에 불과합니다. 그들의 핵심엔 컴퓨터가 수행해야 할 특정한 동작에 해당하는 각각의 숫자가 순서대로 코드화된 1과 0의 묶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인간도 마찬가지로 DNA 시퀀싱이며, 인간의 DNA 분자에서 발견되는 네 가지 염기 유형이 있고, 각각은 한 사람의 특성 그리고 행동까지 결정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과 컴퓨터의 연결 요소는 데이터입니다. 이는 AI가 인체에 특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결과로 이어지는 양질의 데이터. 물론 결국 인공지능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지 데이터 분석을 사용하여 특정 작업을 수행하는 방법을 배우는
기계 학습 알고리즘일 뿐입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인공지능 모델이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 양과 품질이 그 모델 자체의 품질을 결정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인체에 관해서는 양질의 데이터가 부족하지 않고 많이 있습니다. 모든 데이터에 AI를 적용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성공한 신약을 개발하려면 약 6억 달러, 13.5년이 걸립니다. 의약품 개발 과정은 비용과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 기업들이 그렇게 많은 의약품을 추진할 여유가 없습니다. 이것은 인간은 모든 생물학적 데이터의 순열을 고려할 때 가능한 것과 비교하여 의약품 후보와 프로그램에 엄청난 부족을 초래합니다. 그러나 AI는 이 과정을 크게 단축하고 저렴해질 수 있습니다. 유전자 데이터를 작성하고 돌연 변이를 식별하고 시뮬레이션을 실행하여 적절한 화합물을 찾고 돌연 변이와 싸울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거의 즉시 가능합니다. 본질적으로 연구자들은 AI를 사용하여 현재 가능한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신약 후보 물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일본 제약회사 다케다 제약은 AI를 이용해서 6개월 만에 개발한 건선 치료제를 40억 달러에 사들였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바이엘, 로슈, 사노피, 아스트라제네카와 같은 다른 제약회사들은 약물 발견을 목적으로 AI 기술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조차 AI 기반 약물 발견 및 개발을 위한 기반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AI 생명공학 스타트업과 협력하는 이 게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의학의 미래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큰 사업입니다. 바이오테크에서의 AI에 대한 마지막 말. 의학의 미래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리서치 업체 디파마 인텔리전스는 AI 기반 신약 발굴 분야에 대한 투자가 지난 4년간 3배 증가한 250억 달러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이 기술이 향후 10년 동안 50개의 새로운 치료법을 시장에 내놓게 될 것이며 연간 매출액은 500억 달러가 넘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딥마인드 CEO에 따르면 이러한 추정치조차도 보수적인 것이라고 합니다. 자, 이 표에서 보면은 이렇게 크게 상승을 한다는 거죠. 하지만 이것조차도 보수적이다. 딥마인드는 인공지능 기반 약물 발견의 선두주자 중한 회사로 여겨집니다. 그것의 기초 도구인 알파폴드는 단백질 구조를 예측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합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DNA와 RNA를 포함한 다양한 분자 구조를 모델링할 수 있는 새로운 버전을 출시했습니다. 이것은 확장 가능한 인공지능 기반 약물 발견을 향한 거대한 발걸음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딥마인드 CEO는 알파폴드로부터 수천억 달러 사업을 진출하기를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전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전 세계 의약품 판매는 연간 1조 5천억 달러에 육박하는 시장입니다. 우리는 인공지능 기반 약물 발견이 이 산업 전체를 교란시켜야 한다고 믿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인공지능 기반 약물은 언젠가 조달러 규모의 시장이 될수 있습니다. 이 호황의 숨겨진 구석에 투자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 기사에서 바이오테크의 AI를 플러스하면 엄청난 잠재력이 생긴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아봤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잘 알려진 투자자 캐시우드가 어떤 바이오테크 주식을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생각입니다. 다음 영상으로 가기 전에 여기서 나온 주식 3개의 차트를 한번 봐볼까요? 첫 번째는 코르보스 파마슈티컬스. 자, 주식은 올해 초에 약 7달러였는데 현재는 45달러로 해서 엄청난 폭등을 하고 있는 걸볼수 있고요. 여기는 잘 몰라서 투자를 못했던 그런 기업이죠. 그 다음, 잔원.
여기도 이렇게 엄청난 급등을 해 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좀 하락을 하기는 했네요. 그 다음 스카이 바이오 사이언스 올해 초에는 2.25달러였는데 현재는 12.05달러다. 그런데 지금 차트를 보면은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여기까지 보고 바이오테크와 AI 접목 얼마나 엄청난 파괴력을 주는가, 그리고 그 다음 영상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캐슈드가 어떤 세 가지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